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승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취미는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사실 선수 생활할 때부터 몰래 타긴 했는데 은퇴를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오픈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어요. 일단 제가 타는 오토바이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2019년식 로드글라이드 스페셜이라는 모델이고요. 가격은 한 3천만 원 후반대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68cc 오토바이 중에서는 아마 가장 cc가 큰 바이크 중에 하나. 힘 정말 어마어마하고요. 하지만 나가는 스피드는 한 250cc 스쿠터 그거보다 조금 더 잘 나가겠다. 어쨌든 뭐 이건 빨리 달리는 그런 바이크가 아닙니다. 오토바이 탄지 제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오토바이를 입문하게 됩니다. 그때 첫 오토바이가 보이저 125cc 스쿠터였는데 그걸 타게 된 이유가 재밌어요. 그걸 타게 된 이유가 원래 이제 밤에 몰래 탈출해가지고 지금의 와이프를 만나러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팀에서는 연애에 너무 빠져서 팀 성적이 안 날까봐 간섭 아닌 간섭, 구속 아닌 구속을 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 해에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승진 밤에 나갔나 안 나갔나 차 있나 확인해라.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저도 이게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차 없이 어떻게 안 들키고 내가 숙소에 있는 것처럼 하면서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조그만 스쿠터를 하나 사서 몰래 타고 다녔는데 그러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바람을 맞는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한 2013년도인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연수로 따지면은 8년째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만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시길래 타셨나요?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마약이라 그래요, 마약. 오토바이를 타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흔히들 오픈웨어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을 맞으면서 달리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가까운 데 다니기도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오토바이에 빠지게 된 아주 결정적인 매력. 저는 이제 사실 어딜 가나 남들이 다 알아봐요. 모자 쓰고 뭐 안경 쓰고 마스크 쓰고 그래도 제가 어디 다니면 하승진 아니면 최영만이야. 무조건 다 알아봐. 숨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딱 타고서 헬멧 쓰고 이렇게 딱 오토바이 앉아서 가는데 사람들이 제가 하승진인 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 어느 정도 좀 덩치 큰 놈이 좀 오토바이 타네? 라고만 생각하지 저거 하승진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도 없더라고요. 시선에서 오는 그런 해방감이 딱 드는 거야. 나는 평생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았는데 그 시선에서 해방감을 느끼니까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이 취미에 진짜 빠져들게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막 사람들한테 뭐 보이기 싫어가지고 숨어 다니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닌데 그래도 가끔 혼자서 조용히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럴 때 이 오토바이라는 취미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마 남편들이 오토바이를 탄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내분들은 반대를 하실 거예요. 물론 저희 와이프도 그랬고요. 제가 하는 모든 건 다 이렇게 존중해 주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다가 제가 한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나서 와 진짜 오토바이 쳐다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나 오토바이 그냥 이제 안 탈게 팔게 그러고서 오토바이를 팔아버리고 그때부터 2주 3주 지나니까 오토바이 생각 계속 나는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와이프한테 분명히 오토바이 안 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치겠는 거야. 오토바이 가게 막 기웃기웃 하고 그러다가 많은 남편분들이 하는 몰래 타는 바이크 몰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 몰바에 걸리게 됐어요. 이제 뭐 와이프한테는 너무 미안하다. 안 타려고 그랬는데 너무 타고 싶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진짜. 그러니까 와이프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있었는데 오빠가 먼저 얘기해주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래 오빠가 도대체 얼마나 그게 매력이 있고 재미를 느끼길래 그렇게 좋아하는지 오케이 나도 한번 같이 타보겠다. 그때 당시 제 바이크가 BMW K1600GT라는 모델이었어요. 텐덤이라 그래서 뒤에 사람을 태우고 투어를 다니기 굉장히 좋은 바이크예요. 그래서 그 바이크에 와이프를 텐덤을 하고 홍천 쪽으로 시골길을 여행을 갑니다. 근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부부가 몇 시간 동안 밀착을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게 사실 거의 없죠. 여기서 바이크의 매력이 나옵니다. 부부가 바이크를 함께 타게 되면 왕복 한 4시간, 5시간 정도 부부가 둘이서 밀착을 하면 앉아있고 계속 이 말을 또 서로 할 수 있어요. 무전식으로. 그래서 몇 시간 동안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냥 둘만의 서로한테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때 둘 사이가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와이프도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오토바이 너무 매력이다,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오토바이에 빠져들게 되고 본격적으로 저랑 함께 이제 투어를 다니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면서 둘째가
둘째가 이제 또 생리가 됐고. 그리고 아까 사고 얘기를 잠깐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토바이 타면 사고 나면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습니다.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면 진짜 위험해요. 정말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하지만 오토바이 타다 사고 나면 무조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아주 경미한 사고도 있고. 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적어도 저를 포함한 제 주변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 나면 다 죽은 사람 없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다 사고가 한 번씩 있었어요. 크든 작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토바이라는 취미에 입문을 하게 되시면 이런 거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가족분들은 부정적인 당연히 있었죠. 일단 제가 처음에 은퇴를 하자마자 제 인스타그램에 바로 처음으로 공개를 딱 했어요. 사실 저 오토바이 라이더였습니다 이러면서 인스타그램에 바로 오토바이 딱 올렸었거든. 그때 이제 누나한테 바로 연락이 왔지. 야, 너 오토바이 타? 그때 좀 서늘하긴 했는데 워낙 우리나라는 옛날에 폭주족, 뭐 배달 오토바이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인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조금 덜 위험할 수가 있는 게 동호회로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아무래도 사고 위험성이 조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오토바이 한번 타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타시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다니면 더 재밌고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걸 조금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미친놈처럼 다니는 게 아니고 주변 지인들하고 안전하게 아주 편안한 스피드로 다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라이더들만 아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주말에 이제 투어를 다니는 그룹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치거나 신호대기에 서로 서 있으면 다 같이 인사를 해줘. 손을 크게. 그게 사실 서로 인사해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가면서 서로 다른 라이더들한테 인사를 해주는 게 우리 라이더들 하나야. 하나로 연결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빨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천천히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빨리 다니시는 분들은 어디 목적지까지 갔다가 돌아왔을 경우에는 내가 뭘 봤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면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진은 빨리 달리느라고 아스팔트밖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천천히 다니시면 여러 풍경들을 눈에 담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토바이를 타실 거면 좀 천천히 여유있게 주변 풍경도 감상을 하면서 천천히 다니시는 걸 정말 강추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사랑하는 취미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취미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토바이 생각보다 어렵거나 무섭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안전하게만 타시면 정말 재밌는 취미 즐기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시는 그런 라이더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대한민국 라이더들의 문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 너무 멀리 갔나 이거? 조금 멀리 가긴 했어. 좀 멀리 갔어? 내가 뭐라고 라이더들 문화를 발전까지. 아, 어쨌든 저와 함께 라이딩 하고 싶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